차에 타서 안전벨트 의자 맞춰요. 네. 자, 요거는 네. 높이 조절이에요. 높이 조절. 네. 높이 조절. 요건 등받이고요. 네. 앞뒤 조절 할 줄 알죠? 네. 요쪽 하나. 브레이크 발언저 보세요. 네. 너무 가깝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주행 시험을 종료한다. 비코스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저기 오산 종합운동장 알아요? 종합운동장이요? 예. 종합운동장 종합 돌았어요? 예? 어떻게 돌았어요? 네, 알려줄게요. 아, 네. 코스 아직 안 봤구나. 네, 아, 네. 제대로 막 보진 않아요. 네, 코스를 봐야 되죠, 이왕이면. 자, B코스. 자, B코스는, 자, 여기서 진로 변경 한번 하고요. 자, 우우예요. 차에 타면 뭐 한다고요? 안전벨트랑. 안전벨트, 또. 그리고 이거 확인해요. 의자 맞추고, 네. 또.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확인해. 알겠죠? 네. 그렇게 합니다. 맞춰져 있는. 예, 지금 맞춰놨어요. 그렇게 네. 맞추면 됩니다. 자, 저 멀리 보세요. 멀리 차들. 차들 보이죠? 사이드 미러 위에 있죠? 네. 저 차들이 이제 가까이 오면 사이드 미러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네. 한번 볼게요. 그게 진로 변경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자, 내 차는, 내 차도 50km, 저 차들도 50km에 똑같은 50km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네. 달리면 당연히 차로 변경해도 되겠죠? 네. 사이드 미러 위에 있으니까. 네. 근데 나는 이제 50km인데 뒤에 트럭이 네. 80km 달려오고 있어. 저 보세요. 잘 보세요. 확 아... 커지죠? 네. 이러면 못 들어가는 거야. 아, 이해되죠? 아, 네. 이해됐죠? 네.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네. 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행 시험을 자, 좌측 깜빡이 끼고, 주차벨트 내리고, 기어 N, 10km 기어 잡고 있고, 왼쪽 보고, 차 없죠? 넣고, 출발, 이렇게 꺾어요. 앞에 보고, 좀 더 밟고, 엑셀 툭 밟아요. 깜빡이 끄고, 엑셀 밟고, 쭉 밟아요. 쭉 밟아요. 핸들 가볍게 잡고, 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여러분 앞에 보고 왼쪽을 많이 보는 게 아니에요. 짧게 보는 거예요. 깜빡이 켜고 직진 이렇게 진로 변경 한번 한 거예요. 손가락 넣지 말고 편하게 가볍게 잡아요. 철봉 가볍게 매달리듯이 힘내요. 약 500m 앞 넣지 말라니까. 2에서 2로 좌회전할 거예요. 네, 아직 깜빡이 걸어서 건들지 마. 네. 편하게 핸들 잡아요. 킬라고 미리 하지 마. 핸들 편하게 잡아. 네, 그러면 더 흔들린다고. 네. 약 300m 앞. 좌회전. 좌회전 못하죠? 엑셀 힘을 살짝 빼. 네, 브레이크 발언줘요. 아직 킬라고 하지 마요. 앞에 보세요. 속도 줄여요. 약 150m 앞.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입니다. 속도 줄이고. 깜빡이 건들지 말고 저절로 꺼져요. 브레이크 힘 빼고. 좀 더. 스탑 됐어요. 기어 중립. 기어 잡고 있고 다시 기어 놓고 깜빡이 건들지 말고 저절로 꺼져요. 편하게 핸들 잡아요. 편하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요. 그만 밟고. 자, 여기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 왼쪽 보면서 2차로, 2차로 보세요. 차 보지 말고, 차 보지 말고 2차로를 보세요. 2차로 앞에 보세요. 네, 보고 있어요. 네, 속도 올리고 손가락 넣지 말고. 제한속도 편하게 가볍게 넘어져요. 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멀리 보고 해서 보지 말고. 네, 저 아파트도 눈에 들어와야 돼요. 네, 이 정도 속도가 딱 좋아요. 더 안 밟아도 돼. 저희가 한 50이에요. 뭐 생생 안 달려도 돼. 일반 차들 속도 빠르니까 똑같이 맞춰버리면 시급해요. 네. 속도 좋아요. 뭐. 차로 이제 잘하고 있어요. 앞차하고 안전거리도 좋고요. 커브길에서 엑셀 힘을 살짝 빼요. 핸들 너무 깜짝 놀라요. 가까운 역할 때문에 엑셀 힘을 빼면 돼요. 이렇게 힘을 빼야 돼. 어깨도 힘들어. 아까 그럼 어깨도 결리고 아프다고 지금. 아, 지금 가봐요.
피할 필요 없어요. 옆에 있으니까 편하게. 응? 뒤에서 빵에도 신경 쓰지 말고요. 쏠리지 않고. 그리고 직진 가는데 우회전차가 들어오려고 그러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때 쫄면 안 돼요. 직진이 우선이니까. 쏠리는. 내리막이죠. 브레이크 바람이. 왜냐하면 빨간 불이잖아.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더 줄이에요. 더 줄이에요. 더 줄여야 돼. 더 눌러. 더 눌러. 그렇지. 더 눌러. 과감하게 눌러줘야 돼. 내리막이기 때문에 더 줄여. 우리 자전거하고 똑같아요.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린이 보고요. 스타. 기어주님. 그리고 네. 지금 뒤꿈치 약간 이쪽으로 가 있는데 네. 이게 좋아요. 그렇지. 12시 아, 딱 이렇게 일자로. 그래서 아. 시계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죠? 아, 바로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엑셀을 잘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되니까. 자, 지금부터는 30을 넘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네. 견눈질로 앞에 보고 한 번 보고 앞에 네. 보고 한 번 해서 30이 안 넘게 20 이상 30 이하로 특히 내리막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금방 붙어버려요. 네. 궁금한 거는 중간중간 물어보세요. 네. 다시 시험 넣으면 안 돼요. 네. 네, 10초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기어드세요. 브레이크 떼고 내리막이니까 조심하고 견눈질로 계기판 한 번씩 보고 30만 넘게 횡단보도 빨간불이니까 밝힐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 정지 중1.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제 횡단보도 네. 서 있어서 우리 건너려고 그러잖아요. 네. 건너려면 우리가 보통 요 신호 말고 거든 네. 이게 초록불 들어오면 같이 초록불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 횡단보도가 먼저 끊겨요 항상. 아, 횡단보도가 끊기고 그다음에 5초 뒤에 보통 어떤 데는 10초 뒤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네.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빨간불이면 가면서 주의를 해야 돼. 아.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운전은 앞만 보는 게 아니야. 네. 눈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이 아주머니가 네. 건너려고 이렇게 우리 쪽을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반 차들 막 그냥 가잖아요. 네. 본인도 따라가면 안 돼. 아. 본인 정지. 사람부터 먼저 보내고 따라 붙는 거야. 아셨죠? 네. 예를 들어서 저 아줌마가 여기 건너서 저로 건너려고 할 때 한 볼게요. 왼쪽 차들 보일 거예요. 한번 봐봐요. 차들이 멈추주나 안 멈추주나. 차들이 안 온다. 차들이 안 오잖아. 와야 좋은데. 자, 차들이 안 오네. 보통 보면 잘 안 멈춘단 말이에요. 네. 본인 안 멈추면 안 돼요. 멈춰줘야 돼. 안 그럼 가면 좀 10점이에요. 네. 핸들은 어떻게 잡는지. 핸들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을 네. 살짝 얹은다는 느낌. 아. 누르면 이게 힘이 있어가지고 여기 근육이 있어가지고 네. 자꾸 핸들이 불안하거든. 아. 키가 잡고 있고. 팔걸이라 생각하면 돼. 팔걸이. 팔걸이. 기어 아. 놓고. 30 안 넘게 약간 멈췄죠. 좀 밟아도요. 20 이상 30이에요. 엑셀 힘대고 다시 엑셀 살짝 주고 다시 엑셀 힘대고 그렇지. 다시 엑셀 살짝 주고 다시 엑셀 힘대고 엑셀 힘대고 28km 간속으로 갑시다. 예, 딱 좋아요.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살짝 주고 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알겠죠? 여기만 어린이 보고요. 네. 요 신호 지나면 어린이 보고 끝난 거예요. 아. 여기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도 마찬가지. 돌아오는 게 A 코스예요. 가는 게 B, 오는 게 A. 가는 게 C, 오는 게 D.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500m 좌회전 들었죠? 네. 차로 변경 없어요. 네. 2에서 3으로 갈 거예요. 2에서 3으로요? 네. 2에서 가죠? 네. 2에서 돌면서 3. 아, 2에서 돌면서 3. 3. 3. 아. 왜 3으로 갈 수 있는지 설명 좀 이따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거 시험 채점하고 있는 거죠? 예, 채점하고. 아. 수동 채점은 내가 안 하고 있는 거고. 아. 자동 채점은 저절로 센서가 되는 거고. 자, 기어놓고, 엑셀. 빨간불 들어왔을 때 주의하면서. 앞에 막혀있다는 얘기예요.
뒤에 되겠죠? 제한 속도 60km 네. 구간입니다. 오산 지리는 좀 알아요? 네, 저 오산에서만 살았어요. 아. B코스, C코스, D코스 다 진로 변경. 멘트 안 나오는 데서는 한 번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 다 멘트 나오니까 집중하면 되고 A코스만 다섯 번. A코스만 A코스 좀 영상 좀 많이 보세요. 다들 A코스 어려워하니까. 지금 가는 게 B코스죠? A, B, 이제 B 가고 이제 A 올 거예요. 아. 내일은 이제 4시간이잖아요. A, B, C, D 다 할 거예요. 목요일에. 네, 목요일에. 네. 오케이. 아, 목요일에 4개 다요? 예, 네, 다 했습니다. 시동까지부터. 자, 기어 넣고, 출발 하겠습니다. 속도를 내주세요, 이제. 천천히 앞차 가까워지니까요. 약 150m 앞 밝히고 좌회전입니다. 스탑. 여기가 이제 직자예요. 직자. 직진도 네. 되고 좌회전도 돼요. 그러니까 직진도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죠. 하나가 가면 사고 나니까. 네. 그래서 돌면서 3차로 가도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가 만약에 좌회전만 그려져 있으면 네. 여기는 직진 그려져 있거든요. 네. 직진 그려져 있어도 좌회전이 좌회전만 그려져 있으면 좌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돌면서 3차로 가면 안 돼. 아... 그래서 2차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직자니까 3차로 갈 수 있고 네. 3차로 가는 이유는 우리 고가차도 옆으로 가야 돼요. 아, 고가차도. 네, 고가차도는 3차로가 있으면 두 개는 네. 1, 2는 무조건 고가차도야. 네. 그래서 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실수로 2차로 가면 네. 500m 전방에서 고가차로 우측 옆길입니다 하면 옮겨야 되겠죠. 아. 본인이 실수로 2차로 갔으면 네. 예. 그런 멘트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 AB코스가 제일 어렵다. 아, A가 어렵고 B도 괜찮아요. B는 예. B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좌회전하고 나면 이제 D랑 길이 같아요. 예. 신세계 푸드에서 예. 여기서 좌회전하는 거죠. 어우 뒤로 많이 밀린다. 저 뒤로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반클래치를 몰라가지고 네. 여기서 좌회전이죠? 예, 2차로에서 좌회전하면 돼요. 자, 횡단보도 빨간불이죠? 바뀔 수 있어요, 주의하면서. 네, 엑셀 밟고. 그죠? 예, 이런 거 잘 체크하라는 얘기. 빨간불일 때는 주의하라는 거. 만약 여기서 횡단보도가 딱 빨간불 바뀌었으면 괜찮아요, 그죠? 네. 근데 좀 멀리 있었죠, 우리가? 예, 그럼 주의를 해야 돼. 불편해요? 의자가? 응, 그렇게. 응. 핸들 잡고 하면 돼. 응. 네, 된 것 같아요. 그게 편해요? 네, 이게 좀 편해요. 응, 브레이크 밟을 때. 한번 밟아주세요. 네. 아, 네, 됐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키가 몇인데? 저요? 저 170, 이거. 173 정도네요. 173 정도? 네. 지금 가깝기는 해요, 약간. 근데 아마 핸들 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는 의자를 좀 이렇게 옆에 눌러서 낮춰서 네. 당기는 방법도 있어요. 아. A코스 다 돌고 한번 봐줘. 네, 그래. B코스 다 돌고 나서? 네. 저것도 시동 세 번 꺼먹으면. 실격이. 뭐 시동 두 번 꺼먹고, 급브레이크 쓰면 실격. 뭐 예를 들어서 시동 한번 꺼먹고 급브레이크 두번 하면 실격. 아니면 시동 한번 꺼먹고 RPM 3000, 저거는 3000이거든요. 네. 3000 이상 두번 하면 실격. 예. 얘는 3500이고. 예. 좀 많이 떨어지겠네요. 일정이 좀 많이 떨어지죠, 이정보다는. 예. 오토바이를 좀 몰아본 분들은 이제 금방 하고. 네. 예. 클러치 있는 오토바이 있죠, 이런 거. 네. 좀 더 밟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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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됐어요. 그만 밟고. 네. 네, 3차로. 그렇지. 오케이, 풀고. 제한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고가 자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300m 앞. 고가 자도 우측 옆길입니다. 깜빡 안 켜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네. 고가 자도 우측 옆길 3차로잖아. 킬 필요가 없지. 천천히. 더 천천히. 앞에 빨간불 들어왔어. 더 천천히. 고가 자도 우측 옆길입니다. 더 천천히. 우리 직진이에요. 열로 그대로. 고가 자도 우측 옆길입니다. 하고차로 들어올 거예요.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예, 절로 가는 거야. 얘기를 해줘야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약간 왼쪽. 좌측간 뺏기고. 약간만 더 왼쪽. 벽검 내지 말고. 여기 차 있어요. 그죠? 벽검 내면 안 돼. 속도 줄이고. 버스랑 부딪히면 골치 아파요. 더 줄이고. 발은 브레이크. 약간만 더 왼쪽. 왼쪽. 본인 몸을 가운데 넣지 마세요. 더 줄이고. 좀 더. 의자 맞춰보세요, 한번. 저기 의자를 내려봐봐요. 의자 지금 높아서 그럴 수도 있어. 옆에 보면 스위치 있어요. 그걸 푸시 눌러봐요. 그렇죠. 그렇게 내려가지고 당겨보세요. 더 내려봐요. 더 내려봐. 브레이크 발 얹어보세요. 발을 얹은 상태에서 여기랑 주먹 하나거든. 그렇지. 된 것 같아요. 편하네요. 그게 편하네요, 확실히? 네. 다시 돌면서 오른쪽 4차로로 들어갈 거예요. 4차로. 네. 그리고 쭉 직진이에요? 4차로로 좌회전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회전 두 번이라 했죠? 아까 자자자 우우라 그랬잖아요, 그지? 네. 우회전 하려고 4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1차로 들어가면 3차로까지 옮겨야 되니까. 네. 목요일까지 유튜브 저기 신동아 보시고, 네. 길 좀 많이 익혀 놓으세요. 네.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좀 더 밟고, 좀 더 밟아요. 툭. 예, 네, 통과해야 되니까 더. 네, 이제 조금씩 돌리고, 이렇게. 네. 그만 밟고.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안전거리. 엑셀만 떼면 돼. 약 150m 앞 우측간 뺏기고.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자, 이렇게 횡단보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횡단보 신호 정지. 좌측간 뺏기세요. 항상 여기로 네. 지나가면서 깜빡히고 네. 왼쪽 보면 뒷차이 저기 넘어와 있죠 벌써. 네. 신경 쓰지 마세요. 가면서 들어가면 돼요. 네. 신호등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사람 없죠? 출발. 엑셀 밟고 이렇게 쭉 밟아보세요. 제한 속도 60km. 자, 왼쪽 보세요. 다음 안내시까지 가요? 직진. 앞에 보고 가. 예. 예. 벌써 물렸어. 이게 10분의 1만 들어온 거야. 깜빡 끄시고. 내 뒤에 있는 차들은, 날 피해서 가야 돼. 옆에 있는 차가 아니잖아요, 이제. 바로 브레이크 가야죠? 네.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네. 여기를 깜빡히고 옮기려고 그래요. 그죠? 네. 그럼 당연히 얘가 우선권이 있어요. 네. 내가 우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들어가야 돼. 그죠? 네. 하지만 내 뒤로 따라오는 차들 있죠? 네. 네. 그럼 우선권이 누가 있어요? 저희가. 내가 먼저죠? 그냥 내가 깜빡히 들어오려는데 얘가 들어오고 싶으면 이 1차로로 들어와야지. 그죠? 네. 어차피 뒤에 차들도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네.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네.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왔단 말이에요. 내 뒤를 따라서, 그죠? 네. 옆에서 오는 차는 속도 빠르고 네. 직진 오던 차들이니까. 네. 신호등 한번 체크, 앞에 보시고. 왜냐면 신호등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깜빡히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멘트 아마 안 나오니까. 네. 우선 앞을 집중해야 돼요. 신호등 한번 더 체크, 앞에 보시고. 신호등 한번 더 체크 앞에 보시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눈을 네. 앞차가 가까워지면 엑셀 힘 빼고 가까워지죠 그죠? 네. 왜냐면 전방 앞에 어떤 상황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앞차 급정지했을 때 내가 못 피하면 안 되니까 그죠? 네. 네. 못 정지하면 안 되니까 자 엑셀 멀어지죠? 그럼 엑셀 놔둬 엑셀을 주는 거예요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500m 우회전 맞죠? 2차로 가고 있죠? 네. 옮길 필요 없죠? 편하게 가면 돼요. 그냥 150 나올 때까지는 브레이크 등 들어왔죠? 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자, 우측 깜빡이. 자, 신호도 잘 보고 이것도 바뀔 수 있어요. 깜빡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깜빡이 저절로 꺼지니까 손 미리 내려가지 말고요. 항상 멈추고 내려가요. 그렇죠? 미리 손 내려가지 말고 깜빡이는 핸들이 내가 30도에서 40도 정도만 꺾이면 네. 반대로 풀면 저절로 꺼져요. 아. 그러니까 뭐 차로 변경 빼고는 네. 예, 건들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네. 자, 여기서 쭉 가다 이제 우회전 할 거예요. 네. 우회전 할 건데, 자, 여기서 우회전 할 건데, 요 사이로 오토바이가 직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네. 그럼 오른쪽으로 내가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꺾을 때. 진짜? 예, 꺾을 때 한번 보세요. 전동 킥보드도 확 지나갑니다. 안 보면, 이 우리는 우회전을 천천히 느린 속도로 했지만, 네. 오토바이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거든. 네. 그럼 부딪히면 사망한단 말이야. 그럼 골치 아프겠죠? 네. 그래서 우측 안전 미확인이라는 감점 항목이 있어요. 꺾을 때, 내가 꺾기 2초 전에 한번 보세요. 네. 보고 없으면 앞을 보시면 돼요. 네. 오래 볼 필요는 없어요. 네. 확인만 하는 거야. 안전 확인만. 오는지 안 오는지. 멀리 있을 때 생각하고 바로 옆에 있을 때만. 그러면 브레이크 써서 보내고 가야 되겠죠. 오토바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초보분들이 이런 거 안 봐서 사고 많이 난다고. 우회전입니다. 아직은 볼 필요 없어요. 네. 하고 엑셀 살짝 밟고. 자, 이제 보는 거예요. 보고 없죠? 앞에 보고. 네. 따라가면 돼. 자, 저 앞에 정지선이 하나 보이죠? 천천히. 네. 자, 왼쪽 차 하나 보고. 그죠? 앞에 보고. 이렇게. 차가 오면 여기 정지를 해야 돼요. 네. 약 30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도로가 넓은 거예요. 가운데로 이렇게 가면 돼. 자, 천천히. 자, 우측간 밝히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천천히. 속도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자, 여기도 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오토바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네. 앞에 보시고. 자, 다시, 엑셀을 쳤죠. 오른쪽 한번 보세요. 오토바이 없죠? 네. 네, 이렇게.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앞에 정지할게요. 스탑. 파킹. 지점을 걸리고, 시도 끄고. 마무리까지 가르쳐 주고 가야지. 시간 없다고, 지금. 지금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시동 걸고. 네.